결국은 이제 내시경관 질환은 질판에서 판정을 하는데, 질판위는 각 시도지자체별로 있어요. 구성은 7인으로 구성됐고, 위원장, 그다음 임상이 두 명이 들어와요. 임상이는 이제 내시경관이라니까 이제 그쪽 분야 전문 의사가 오겠죠. 심장 쪽이나 뇌혈관, 신경외과 쪽 그쪽 실제 임상이란 거는 실제 현장에서 수술하고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, 그분들이 이제 두분 들어오고, 그 다음에 직업환경위는 어떤 자금력이 어디 근로자의 건강에 어떤 영향이 미치나 이걸 주로 연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죠. 그건 직업환경위가 원래 한명 들어왔다가 계속 노동계 요구해서 이제는 두 명까지 들어와요. 회의 때. 그리고 법률 전문가, 노무사나 변호사가 두 분이 들어오고, 그래서 위원장까지 총 7명이 판정하는데, 그래도 지금 의사가 4명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의학적 인과관계가 전체적으로 많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. 그래서 판례 이런 걸 이야기해봐야 잘 통용이 잘안 돼요. 만약에 이제 이게 제일 처음에 이제 순서는 제일 먼저 이제 조사관이 재조사 보고를 해요. 위원들 앞에서 재조사 보고가 끝나면 변론을 신청한 팀이 있으면 변론을 시켜줘요. 많이는 한 5분에서 10분 정도 변론할 시간을 주고, 변론이 끝나면 위원들이 질문해요. 질문하고 질의응답이 끝나면 이제 변론 참가자들이 나가고, 그 다음에 이제 임상위가 MRI, CT 띄워놓고 이제 이분의 상병에 대해서 확인 절차를 거쳐요. 뇌경색이 맞고 뇌출혈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고, 끝나면 이제 직업환경위가 직업 관련성에 대해서 자기 소견을 이야기하고, 또 나머지 법률 전문가가 법률적 소견 설명하고, 딱 끝나면은 바로 이제 인정 불인정 그걸 이제 전자투표 비슷하게 이렇게 체크를 해요. 그 부인정하면 부인정 사유를 간단하게 언급하고, 그럼 거기서 바로 결정을 해요. 결정하고 또 다음 사건 또 진행하고, 보통 내심혈관 질환은 한 10건에서 14건 정도 하루에 그 정도 심사를 해요. 지금 내심혈관 질환 승인율은 한 20, 이게 각 지방마다 약간씩 좀 틀린데 약 23, 4% 이 정도 돼요. 되게 힘들죠, 승인 받기가. 근골격계 질병은 지금 한약 50% 육박하거든요. 근데 내심질환은 2, 30%. 그것도 다 그나마 대리인들이 와서 적극적 현장 조사 이런 건이나 이게 되는 거지, 근로자들이 직접 써갖고 이렇게 된 사례가 상당히 좀 드물죠. 위원 자처기피 제도가 있긴 있는데, 노동위원회는 위원 자처기피 제도가 있어가지고 뭐그 사건과 관련된 위원이 있으면은 배척할 수 있는데, 우리도 칠판이도 그 제도가 있긴 있는데 알 수가 없어요. 당일 누가 들어온지. 근데 노동위원회는 당일 신문회의 전에 통보서에 대리인한테 참석 위원 명단 다 놓거든요. 그걸 보고 위원은 뭐 회사와 어떤 뭐 고문 관계 있다든지 옛날 뭐 계약 관계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배척할 수 있는데, 우리는 누가 될줄알 수도 없기 때문에 설치상 유명무실한 제도고, 노동계에서 계속 저걸 노동위원회처럼 하자는데, 또 위원을 공개했을 때또 우려되는 게또 공단 입장에서 있나 봐요. 또 그러면 또 의사들한테 로비하고, 또 의사가 또 불성인 판정한 위원들한테 또막 찾아가서 뭐 그럴까 봐. 그런 게또 이유가 될지는, 그죠? 그러면 엄격하게 단속하면 되는 거지. 그런 게 이유가 된다고 해서 그 위원을 공개를 안 한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죠. 다음 구술 변론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네요. 쭉 하자 갑시다. 쉬지 마시고. 반말했네요. 구술 변론 어떻게 할 것인가 잘해야 되겠죠. 구술 변론 시간을 많이는 안 줘요. 많이 줘봐야 5분에서 7분 정도 주는데, 재심사는 더 줄여가지고 3분밖에 안 줘요. 그래서 저도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노무사 홈페이지에 장문의 기곡을 한번 썼어요. 이게 뭐 이게 사람이 죽고 써지고 이런 문제에 노동위원회 계약직 해고 사건도 최소한 2시간 이상 하는데, 사람이
쓰러지면 온 가족이 그냥 정말 가정 파탄이 나느냐 안 나느냐 그런 사건을 어떻게 3분 안에 변론하는 게 말이 되냐 한번 문제제기를 했는데 원래는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. 근데 보통 위원장이 회의를 하면서 한 5분 정도 저희가 5분 안에 잘 핵심을 진술해야 돼요.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청 이유서에는 내용이 많잖아요. 그죠? 그걸 요약 축소해가지고 한 2장 정도로 페이퍼를 만들어 가세요. 이게 핵심 쟁점만. 그 쟁점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렇게 변론을 하시고, 위원들이 질문할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예상되는 질문도 미리 좀 준비해 주셔가지고, 질문은 대리인한테 할 수도 있지만, 우리가 의뢰인들 같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사모님하고. 사모님한테 묻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, 거기에 따라서 사모님이 오히려 이제 잘못 이야기해서 이렇게 성인 날게 부정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, 그런 부분들은 미리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변론해야 될지, 그런 것도 우리 노무사 역할이겠죠. 지방노동위원회 우리 뭐 부당해고 사건하고 재판신문회의가 좀 차이점이 있어요.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은 회사 측의 주장을 다 펼 수가 있잖아요. 그죠? 그거 보고 우리가 또 반론을 펼 수도 있고, 또 근로자 측 주장을 또 회사가 보고 회사도 반론을 펼 수 있는데, 이 참 산재 사건은 저게 제일 명점이에요. 회사가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. 이게 대리인조차 우리는 이렇게 과도했고 이렇게 작업 환경이 막 안 좋고 근무시간이 이렇게 많았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회사가 그렇게 긍정을 인정을 했는지 부정을 했는지 조사 과정에서 그걸 볼 수가 없어요. 보여줄 수가 없어요. 이게 제도상 아니, 법에 그런 건 없지만은 지금 제도상 그걸 보기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.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모르니까 모든 상태에서 질판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제대로 된 변론이 될 수가 없죠. 무슨 말이냐. 이제 이건 제도적 문제가 있어요. 최소한 대리인이라면은 대리를 법률적으로 할 수 있게끔 회사의 주장의 내용, 제출했던 서류를 다 볼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걸 볼 수 없게 되는 건 지금 심각한 문제죠. 그 다음에 이제 자문의도 의견이 때론 중요할 때 있거든요. 자문의 의견도 우리가 알아야지 뭐 자문의에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준비해서 변론 때 가서 반박할 수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회의 신문의 참가자가 좀 우리가 유리한 증인들 회사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이야기하거나 사실을 은폐했거나 했을 때는 동료 근로자를 우리가 증인으로 채택해서 이렇게 변론 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죠. 판정 제도치고는.